안녕하세요. 복구예술창작소 총괄 매니저이고요. 소금나루 작은 미술관 운영 담당자인 기라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올해 작은 미술관 전시 사업은요, 총 4개의 전시와 하나의 프로그램, 그리고 4개 전시에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. 소금나루 작은 미술관은 동네에 그렇다 할 만한 문화예술 공간이 아주 없는 곳이에요. 처음으로 사실은 예술 공간이 생긴 곳이기도 하고요. 지역 작가들과 국내 작가들이 교류하는 어떤 장으로서의 미술관,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전시들을 유치해서 지역 시민들이 조금 더 높은 질 높은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들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힘을 키넥틱 설치물로 표현하고 있는 오이진 작가라고 합니다. 북구 예술 창작소에서 이제 좀 초대 개인전으로 사이보그 서러라는 전시 주제로 좀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했습니다. 신체 장애와 그 사이보그에 관한 책을 읽다가 좀 시작이 됐어요. 그 신체 장애에 대한 저의 그 인식의 변화함을 조금씩 느끼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, 그 이제 생각들이 일련의 어떤 좀 뭐 다른 리서치를 통해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정상과 비정상, 경계는 무엇인가라는 좀 질문으로 좀 가게 되더라고요. 신체 장애와 사이보그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들에게도 좀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느꼈고,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객들하고 실제로 좀 체험해 보면서 같이 좀 재밌게 그 질문을 던지고, 또 관객들은 또 어떤 뭐 자기가 어떻게 기준을 세울지 그런 좀 체험을 던지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. 원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신체 장애에 대한 얘기를 던지고 싶었는데, 그 얘기보다는 조금 더 프롤로그처럼 좀 더 이야기를 또 재밌게 시작해보고 싶었어요. 그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는 사이보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, 우리는 그냥 흔히 어떤 신체 결손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좀 극복의 대상, 이겨내야 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이제 계속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서사로 접근을 하는데, 다 같이 뭔가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.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.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경계, 뭐 이 기준을 누가 정했을까? 라는 그 질문을 좀 저도 만들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뭐 전시장 곳곳에 보이는 그 영상이나 어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저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되게 그런 좀 편견을 되게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움직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상황 자체를 그 어떤 그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좀 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성격이 좀 강해서 일단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표현을 했고요.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계속 해왔던 뭐 모터 컨트롤이나 약간의 뭐 프로그래밍도 좀 사용을 하고, 이번에 보시면 되게 마네킹이나 이런 재료가 조금 있는데 사람 신체에 좀 관심이 많아서 실제적인 되게 사실적인 이미지들을 조금 더 섞어보고 싶었어요. 그 특수, 그 영화 특수 촬영할 때 이제 쓰던 그 머리 모형들, 더미들, 이런 것도 이제 좀 사용해서. 공조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서로의 그 존재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얘가 어떤 뭔지에 대한 이해에서 좀 시작이 되잖아요. 우리하고는 좀 다른 포지션의 지점에 있는, 하지만 누구도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너무 딱 동떨어진 존재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, 거기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누가 정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,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이 뭐 사이보그나 아니면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를 원했어요. 이번에 사이보그 설화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